안녕하세요. 효능 박사입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간단한 건강 음료 레시피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음료는 시중에 파는 탄산음료나 주스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음료들은 몸에 해로운 첨가물이 없고 천연 재료로 만들어져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료는 레몬 디톡스 워터입니다. 이 음료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디톡스 효과가 있어 몸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줍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여름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먼저 재료는 레몬 1개와 물 1리터, 약간의 꿀만 있으면 됩니다. 재료가 준비되셨으면 레몬을 얇게 슬라이스해주세요. 그런 다음 물 1리터를 담은 병에 레몬 슬라이스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약간의 꿀을 넣어 달콤하게 만들어도 좋고 신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성된 레몬 디톡스 워터는 냉장고에 4시간 정도 숙성시킨 후 시원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료는 오이 민트 워터입니다. 이 음료는 갈증 해소와 피부 보습에 좋으며 오이와 민트의 상큼한 맛이 특징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아 체내 수분을 공급해주고 민트는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민트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료는 오이 반개, 신선한 민트잎 5장, 물 1리터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오이는 얇게 썰어주시고 물 1리터를 담은 병에 얇게 썬 오이와 민트잎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 4시간 정도 숙성하시면 시원하고 상쾌한 오이 민트 워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료는 딸기 바질 워터입니다. 이 음료는 상큼하고 달달한 딸기와 바질의 상쾌한 향이 특징입니다. 딸기에 포함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바질은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어 여름철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료는 딸기 5개, 신선한 바질 잎 5개, 물 1리터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만드는 과정은 먼저 딸기를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물 1리터를 담은 병에 딸기 슬라이스와 바질 잎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역시 냉장고에 넣어 4시간 정도 숙성시킨 후에 드시면 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딸기 바질 워터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료는 자몽 허브 워터입니다. 이 음료는 자몽의 상큼하고 쌉싸름과 허브의 향긋한 맛이 특징입니다. 자몽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허브는 소화 기능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재료는 자몽 1개, 신선한 로즈마리 혹은 타임 허브 약간, 물 1리터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몽을 슬라이스 해주시고 물 1리터를 담은 병에 자몽 슬라이스와 허브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역시 4시간만 냉장 숙성시키면 상쾌하게 즐길 수 있는 자몽 허브 워터가 완성됩니다. 오늘은 건강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초간단 여름철 건강 음료 레시피 4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과 취향, 필요한 효능에 따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효능 박사였습니다.